안녕하세요. 오전 7시 날씨예보 외부분석관 전일봉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온 분포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부 중부 내륙과 산지를 보시면 5도 이하로 떨어진 곳도 확인되어 다소 쌀쌀한 아침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올라 아침 기온과는 차이가 다소 크겠는데요. 자료와 함께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도 5km 상공에 대기를 나타낸 위성 영상입니다. 우리나라 북서쪽, 중국 북부, 몽골 부근을 보시면 이런 큰 흐름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검게 나타난 이 차고 건조한 공기가 북서쪽에서 내려와 층강하면서 지상에는 고기압을 발생시켰습니다. 이 차고 건조한 공기가 층강하는 구역이 점차 동쪽으로 이동해가면서 어제는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았다면 오늘은 북한 지역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어제는 북서풍을 주로 받았다면 오늘은 북동풍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기온과 같이 살펴보시면 동해안 지역은 차가운 북동풍의 영향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아 20도 이하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공기는 산을 타고 넘어오면서 따뜻해지고 건조해지는 성질을 보이는데요. 산맥의 서쪽은 따뜻하고 건조해진 공기의 영향으로 20도 이상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또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는데요. 각 지역과 시간에 따라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늘 상태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높은 구름대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높은 구름대는 점차 빠져나가면서 북한 지역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오후부터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고기압을 따라 시계 방향으로 불어들어오는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과 경상 동해안은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 대체로 흐리겠고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한 강원 산지는 낮은 구름대의 영향으로 가시거리 200m 이하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태풍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동남 동쪽에서 북서진하고 있는 태풍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태풍은 북서진하다가 9일 밤경 북위 30도 부근에서 전향하여 북동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점차 태풍이 다가오면서 고기압과 태풍 사이에서 거리에 따른 기압차가 커지게 되면서 그 사이로 바람이 강하게 불게 되겠는데요. 따라서 경남 해안과 제주도에서는 오늘 오후부터 점차 바람이 강해지겠으니 시설물 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한 그 밖에 동해안과 전남 남해안에도 다소 강한 바람이 예상되오니 함께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상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강한 바람이 예상되는 부근 해상에도 높은 파도가 함께 예상되는데요. 오늘 오후부터 제주도 해상과 일부 남해상, 동해 남부 해상에는 시속 35에서 70km의 강한 바람과 2에서 5m의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예상되니 해당 구역의 항해나 조업하시는 선박은 이를 유념하시어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와 특보 상황에 귀 기울여 조심히 운항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동해안과 제주도, 경남 남해안에서는 너울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 파주기와 파장이 긴 너울성 파도는 바다가 잔잔해 보일지라도 수심이 낮은 해안가로 가까워지면서 갑자기 솟구치는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북동풍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10일까지 너울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갑자기 불어닥치는 물결에 휩쓸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지역의 해안가를 찾는 방문객과 인근 주민분들께서는 이를 꼭 상기하시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각 지역에 맞는 날씨를 살펴가시면서 오늘 하루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날씨예보였습니다.